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 아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데 죽은 다음에만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천국을 누리며 살고 싶은데 잘 돼야 안 돼요? 대답을 잘 못 하시네요. 잘 안 되죠? 왜 그럴까요? 악이라는 것이 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는 첫 번째 질문이 악은 왜 존재하는가? 그래서 우리 철학의 첫 번째 명제가 악은 왜 존재하는가 하는 질문이에요. 이 악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데 이걸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악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듭니다. 죄를 지으면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면 죄의식을 느끼게 됩니다. 네, 우리가 태어날 때마다 하나님이 양심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양심이 그걸 느끼고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을 안 믿어도 신앙이 없어도 인간이라면 누구나 이런 양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되고 이 죄의식에 빠지게 되면 천국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천국을. 자,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천국이 이루어지죠? 너무 수준 높은 질문을 해서 대답을 못 하시나요? 자, 우리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셔드리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천국을 누리며 살아야죠. 그래서 너나 할 것 없이 처음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그 천국을 맛보셨죠? 저도 지금 기억이 납니다. 중학교 3학년 때 제가 거듭남의 체험을 하게 됩니다. 엄청난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길을 걸으면요 그냥 붕붕 떠다니는 것 같아요. 이야, 너무 신기해요. 나무들이 전부 다 나를 위해서 막 미소 짓는 것 같아요. 새들은 나를 위해서 노래하는 것 같고. 그날 저녁에 달을 봤는데요. 그 달이 얼마나 예쁜지, 세상에 저렇게 예쁜 달이 있을까. 정말 너무너무 멋있어요. 해를 봐도 예쁘고, 달을 봐도 좋고, 길을 봐도 좋고, 나무를 봐도 좋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실 때 그런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천국은 침노당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천국이 침노당한다. 근데 우리 한국 성경 말씀을 잘못 이해하는 구절 중에 하나예요. 이 침노당한다는 거는 도둑질 당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을 해서 천국을 이렇게 빼앗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주어진 천국을 침노당한다, 도둑 맞는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누구나 이렇게 천국이 이루어지는데 그 천국을 도둑 맞아서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혹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참된 기쁨과 평안이 없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이 천국을 안 주셔서가 아니라 천국을 빼앗긴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이걸 도둑질해 가요? 사탄마귀가 도둑질해 가요? 사탄마귀가 우리하고 와서 싸워서 도둑질해 가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안에 죄만 싹 집어넣으면 천국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가장 궁극적인 문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천국에는 없는 게 없이 다 있죠? 안 그래요?
천국에 없는 것이 없이 다 있어요? 한 가지 없어요. 뭐가 없을까요? 예? 죄가 없어요, 죄가. 예. 여러분이 죽은 다음에 천국이라고 갔는데, 아유, 막 저 사람이 미워. 부부간에 싸우고. 천국일까요, 아닐까요? 예, 천국 아닌 딴 곳에 온 겁니다. 예,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에요. 천국에는 죄가 없어요. 그래서 죄를 질라고 해도 죄를 질 수가 없어요. 누굴 미워하려고 해도 미워할 수가 없어요. 왜요? 죄가 없어서. 자, 그러면 천국에는 죄인은 못 들어가죠? 천국에 죄인이 들어가요? 자,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죄를 져야 안 져요? 죄를 져야 안 져요? 그럼 큰일 났네요. 그 죄를 지면 이 죄를 어떻게 없애요? 회개해야죠. 그렇죠? 회개해야 돼요. 주께 자백해야 돼요.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네,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가 필요 없다는 여호와의 증인은 이단이요. 그죠? 그래서 이단인 거예요. 에, 여러분 주위에 이단들이 있는데 회개가 필요 없다. 그게 이단이요. 왜요?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자백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도 죄를 지면 회개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회개 다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지은 죄 다 회개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아, 큰일 났네요, 목사님. 죄 안 진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주일학교 학생들 한두 명 손 듭니다. 손 든 사람이 죄인이요. 왜요? 거짓말 하는 거니까요. 자, 우리가 의식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죄도 다 회개를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죄가 우리가 의식하고 짓는 죄보다 훨씬 많아요. 내가 이게 죄가 죄인 줄도 모르는 거. 네. 잠깐 하나님 생각하는 것도 죄예요. 네. 무슨 뭐 도둑질이나 하고 강도질만 한 것만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지 않은 모든 것들이 다 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죄도 엄청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의식하는 죄도 다 회개하지 못하는데 의식하지 못하는 죄는 어떻게 회개하겠어요? 대학생들 만나면 그럽니다. 목사님, 그러면 천국에는 죄가 없다면서요? 그럼 없지. 천국에는 죄인은 못 들어가죠? 그럼 못 들어가지. 그럼 목사님은 죄를 져야 안 돼? 죄를 짓지. 그럼 목사님은 죄를 다 회개하세요? 다 못하지. 그러면 돌아가실 때 죄를 다 회개하지 못하고 돌아가시겠네요? 그렇지. 다 회개하지 못하고 죽지. 그러면 목사님은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네요? 그렇지. 나는 참 죄도 많이 짓고 그 죄를 기억도 못하고 회개도 못한 죄도 많은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 그러면 하나님은 천국에 못 들어가겠네요? 나는 들어가지. 그러면 대학생이 또 묻습니다. 목사님, 천국은 죄가 없죠? 그렇지, 죄가 없지. 천국은 죄인 못 들어가죠? 못 들어가지. 목사님은 죄인으로 죽어요? 그렇지, 죄인으로 죽지. 그러면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서요? 그렇지, 죄인으로 서지. 그러면 천국에 못 들어가죠? 나는 들어가지. 이게 정답이요. 이게 정답이요. 자, 오늘 이 놀라운 구원의 비밀, 천국의 비밀을 우리 예수님께서 아주 쉬운 비유로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게 탕자의 비유예요. 여기에는 아버지가 두 아들이 있는데 큰 아들은 효자 중에 효자요.
정말 부모 말씀 한 번도 거역하지 않고 순종하고 속썩이지 않고 효자 중에 효자요, 동네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효자요, 모든 사람이 야, 저 아들은 법이 없어도 살 수 있다, 우리 주위에 보면 너무 착한 사람들 그러죠. 하, 저 사람은 법이 없어서 살 사람이야. 이렇게 착한 효자가 장남입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요, 망나니 중에 망나니요. 부모님 말을 거역하고 대꾸하고 따지고 자기 멋대로 살고 뭔가 나쁜 짓만 하고 거기다가 아버지 보고 자기에게 줄 유산 미리 달라고 그 유산 받아가지고 밖에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탕진하고 거지가 돼서 아버지한테 돌아왔어요. 자, 여기서부터요, 아버지 앞에 있는 이 두 아들, 누가 죄인이고 누가 의인인가,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누가 천국에 못 들어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 장남이 의인인 것 같아요, 차남이 의인인 것 같아요? 너무 수준 높은 질문인가요? 장남이 착한 사람이요, 차남이 착한 사람이요? 그건 아시네, 그죠? 분명히 장남이 착한 사람입니다, 그죠? 자, 그런데 제가 그렇게 질문하지 않고 장남이 의인이요, 차남이 의인이요? 자, 이거 어려우면 장남이 죄인이요, 차남이 죄인이요? 대답을 안 하셔.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할 수밖에 없죠. 자, 첫 번째로 이 차남은 탕자 중에 탕자요, 망나니 중에 망나니요, 모든 사람 앞에서 완벽한 죄인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 앞에 딱 서니까 의인으로 돌변합니다. 충격적인 사건이요. 예수님의 이 비유 말씀은요, 충격이요, 충격.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망나니 중에 망나니요, 탕자 중에 탕자요, 지옥에 간다면 첫 번째 들어갈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딱 서니까 의인으로 돌변합니다. 여기 나오는 아버지는 하나님이세요. 여기에 나오는 두 아들은 저와 여러분 같은 인간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자, 이 탕자가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한테 뭐라고 하냐면요, 내가 집을 나간 이유가 있습니다. 아버지 성격이 까칠해서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뭐 이렇게 변명하지 않아요. 내가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이 탕진한 거는 내가 한 게 아니라 친구를 잘못 만나가지고 사기당해서, 이렇게 변명하지 않아요. 이 아들은요, 철저히 100%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합니다. 그리고 변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이 차남이 이 탕자가 요구하는 건 딱 한 가지요, 나는 철저히 죄인이요, 나는 지옥에 떨어질 사람이요, 그런데 나에게 필요한 딱 한 가지는 아버지의 용서와 긍휼만 필요합니다. 네. 이 탕자가요, 어떻게 해서 의인으로 갑자기 돌변하냐면 자기의 지은 죄를 변명하려 하지 않고 핑계대려 하지 않고 자기의 죄를 100% 인정하며 딱 한 가지, 아버지의 용서와 긍휼만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라고 말했냐면요, 22절 23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엄청난 잔치를 베풀었는데 이거는 하나님 아버지 천국에서 의인이 되어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천국 잔치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 잔치. 근데 이 잔치를 누구한테 베풀어주냐면 망나니 중에 망나니요 지옥에 첫 번째로 들어갈 사람을 생각했던 죄인 중에 죄인인 이 아들, 둘째 아들을 향하여 천국 잔치를 베풀어줍니다. 목욕 재개하고 비싼 신을 신기고 비싼 옷을 입혀주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천국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누가복음 15장 24절에 이는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버지, 이렇게 망나니가 돌아왔는데 무슨 잔치를 베풀어줍니까? 몽둥이를 때려서 다리를 부러뜨려야지. 집안에 수많은 재산을 다 탕진했는데 몽둥이로 맞이하지. 집안을 먹칠했는데 이런 자식이 돌아왔는데 가만 놔두었다니 말이 됩니까? 그죠? 근데 아버지의 대답이 이러는 거예요. 이 아들은 아버지한테 돌아오지 않으면 어딜 가요? 죽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죽어서 지옥 갈 사람인데 지금 아버지를 만나서 살게 되었다 이거요. 다시 살게 되었다 이거요. 그래서 잔치 베풀어주는 거예요. 지옥 갈 사람인데 천국 들어가면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옥 갈 사람인데 천국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엄청난 잔치가 베풀어지는 거예요. 이 설교를 듣고 있던 당시의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천국은 바리새인들이 거의 다 차지할 것이다. 예, 그랬어요. 그 당시 유대인들도요, 이 탕자와 같이 살면은 100% 지옥 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한 사람도 천국 갈 거라고 꿈도 안 꿨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을 오해해서 그래요. 자, 여기 나오는 이 아버지를 보면 불공평해 보입니다. 천국은 누가 들어가야 돼요? 장남이 들어가야죠. 그죠? 이 동네는 좀 이상하네. 여러분, 장남같이 사는 사람이 천국 가야잖아요? 평생 부모님 속도 안 새기고 그냥 모슴처럼 종처럼 일해서 그냥 그 고생을 했는데 에? 이 허랑방탕하게 돈을 다 탕진하고 나쁜 짓만 골라서 하고 집안을 먹칠한 이 둘째 아들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냐 말이요. 이 아버지 불공평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마다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을 오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설명해 줍니다. 그게 호세아세요. 호세아. 고멘이라는 정말 이름도 없고 빚도 없고 한심스러운 그 여자가 당대 최고의 남자인 호세아를 만나 결혼해요. 대박이죠. 오늘 결혼 안 하신 처녀분들, 이런 호세아 같은 남자 만나 결혼하세요. 자기 잘 되라고 하는데도 아멘도 안 해. 대박이요, 대박. 그러면 이런 좋은 남자를 만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감지덕지하고 남편 사랑하며 살해잖아요. 근데 고멜이 어떻게 했어요? 바람 났어요, 주제에. 예? 그 주제에 바람이 났다고요? 바람이 난 게 아니라 집까지 나가버렸어. 그랬더니 호세아가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은 쓸개도 없는지 온 동네를 다니면서 꼬멜 꼬멜 꼬멜
온통 내 고멜 어디 있냐고 목 놓아 부르짖으며 찾는 거예요.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면서 우리 고멜 못 봤냐고 우리 아내 못 봤느냐고 그 동네 사람들이 손가락 찌르며 욕합니다. 바보 같은 녀석, 못난 녀석, 아니 바람나서 집 나갔는데 뭐를 찾아? 그래도 아랑곳 없이 이 호세아는 목매어 부르짖으며 고멜을 찾습니다. 찾다 찾다 길거리에 버려진 자기 안에 고멜을 발견해요. 고멜을 발견했는데 고멜이요 이름 모를 남자의 애를 임신하고 버려져 있어요. 만약에 내가 호세아라면 그냥 구두발로 찼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은 어떻게 했을 거예요? 총으로 쏴 죽여? 호세아가요 묻지도 않아. 너 어떻게 나를 배신할 수 있었냐고 한마디 묻지도 않아요.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고 집으로 데려와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산부인과 가자 이렇게 하지 않아. 그 애를 잘 낳아서 기르자. 그리고 자기 호적에 올려줍니다. 그리고 자기 자식처럼 길러요. 그리고 고멜에게 두 번 다시 바람 피지 말고 집 나가지 말고 우리 행복하게 살자. 그런데 고멜이 어떻게 했어요? 또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가요. 그러면 호세아는 고멜을 부르며 또 찾습니다. 이름 모를 남자의 애를 임신하고 길바닥에 버려져 있어요. 그걸 또 데려다가 엘라 호적에 올리고 이제는 더 이상 바람 피지 말고 우리 행복하게 살자고 그토록 다짐을 했건만 고멜이 어떻게 했어요? 또 바람이 났어요. 집을 나가 이름 모를 남자의 애를 임신하고 길바닥에 버려져 있어요. 또 데려다가 엘라 자기 호적에 올리고 길러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배신하지 않아요. 종종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오해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미워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미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람, 사랑으로 가득 찬 사람, 사랑에 미친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도망쳐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할지라 여전히 거기 와서 기다리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되 눈같이 양털같이 씻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죄를 통해서 사와같이 멀리 옮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지은 죄를 우리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되 기억조차 하지 않아요. 이제 소름 끼치지 않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 지식을 초월해. 우리 이해를 초월하는 거예요. 이 엄청난 하나님을 우리는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죽을 때까지요 교회를 떠날 수 없고 예수를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좋은 하나님을 알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떠날 수가 있어요? 하루는요 미국 성도가 백인 성도가 저한테 와서 결혼 주례를 해달래요. 그래서 왜 당신 다니는 교회에 담임 목사님한테 결혼 주례하래요? 하지 그랬더니 아유 담임 목사님이 줄이 안 한대요. 그 부목사님도 많을 텐데 부목사님한테 다 안 한대요. 아니 왜 결혼 주례를 안 해준대? 그랬더니 자기가 재혼하니까 안 해준대요. 그래서 저한테 와서 결혼 주례를 해달라는 거요. 그래서 나한테는 왜 찾아왔냐 그랬더니 직장에서 우리 교인하고 같이 직장 생활하는데 자기 하소연을 했더니 우리 교인이 그러면 우리 최병호 목사한테 가서 결혼 주례를 한번 해달라고 해봐라. 우리 최 목사님은 아마
해주실 것이다. 그래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결혼 주례 해줬을까요? 안 해줬을까요? 꿀을 많이 드셨어. 제가 결혼 주례를 해준다고 그랬죠. 그냥은 안 해줘. 나하고 성경 공부해야 되고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되고 세례 안 받았으면 세례도 받아야 되고 그리고 결혼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결혼 교실도 공부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성경 공부 가르쳐서 구원 영접도 시키고 세례도 주고 그 다음에 결혼 교실을 가르쳐서 결혼 주례를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You must be double blessed. 당신은 두 배로 축복받을 사람입니다. 눈이 둥그러졌어요. 왜요? 첫 번째 결혼에 실패했잖아. 첫 번째 배우자에게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그 사랑을 못 받고 상처를 받았잖아. 그러니까 두 배로 축복받아야지. 아멘? 제 말이 틀려요? 그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시네. 한번 생각해봐요. 첫 번째 결혼에 사랑을 못 받고 상처를 받았으니까 두 번째 결혼에 두 배로 축복을 받아야죠. 저는 세 번째 결혼해도 주례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You must be triple blessed. 당신은 세 배로 축복받을 사람입니다. 혹시요, 제 이 설교를 듣고 내일 또 이혼하고 두 배 축복받으려고 재혼하시는 분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실패하기 전에는 실패하지 말라고 가르쳐 주세요. 실패한 다음에는요, 다시 재기하라고 가르쳐 주세요. 상처를 받기 전에 상처받지 않도록 지혜롭게 살라고 가르쳐 주세요. 상처를 받으면 어떻게 해요? 싸매주세요. 품어주세요. 우리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세요. 넘어질 때 일으켜주시고 상처받을 때 싸매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 올라갈 때 안아주시고 업어주시는 하나님,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요. 이렇게 설명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께 선지자를 또 보내서 요나서를 쓰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요나 선지자에게 아수르에 가서 저 사람들을 전도해서 회개시켜서 천국 가게 하라 이거요. 그럼 요나가 No way. 안 됩니다. 저 아수르 사람들은 안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아수르 사람들이 한국 역사로 말하면 중국 오랑캐하고 똑같아. 오랑캐. 이 사람들은요, 가을 추수 때만 되면 말을 타고 내려와가지고 포도, 추수철에는 포도 도둑질해 가고, 무화과철에는 무화과 도둑질해 가고. 그래서 아주 오랑캐, 오랑캐. 아주 못된 짓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철천지 원수가 이 아수르 사람들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너희들은 죽어서 지옥 간다. 너희들은 100% 지옥 간다. 이렇게 믿고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에게 이 지옥 갈 사람을 천국 보내라니까 요나가 열받아가지고 엉뚱한 데로 간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요, 저와 여러분이 저 사람은 100% 지옥 갈 사람이라 이렇게 나쁜 사람도 여전히 사랑하시는 분. 차, 이 하나님의 사랑은요 이루 형용할 수 없어서 그 사랑 견딜 수가 없어.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이 사랑은요, 이 하나님의 사랑은 알면 알수록 한이 없어요. 이 엄청난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우리 눈에 보는 우리의 세상의 기준으로 사람을 바라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 당시에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 문둥병자들, 혈류병자들, 세리,
사마리아 사람들, 이방인들은 다 하나님의 선택받지 못하고 지옥 갈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는 예수님 앞에 딱 서니까 어떻게 됐죠? 천국에 첫 번째 들어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천국에 첫 번째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100%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절대로 죄를 변명하거나 자신이 의인이라고 주장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만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죄가 많지만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죄 씻음을 받아 죄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탕자가 아버지 앞에 돌아오기 전까지는 탕자 중에 탕자예요, 죄인 중에 죄인이요, 지옥 갈 사람이에요. 아버지 앞에 딱 서는 순간 자기의 모든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묻지도 않고 다 용서해 주셨어요. 아버지가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 아버지 앞에 서 있는 이 둘째 아들 탕자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수준 높은 질문하니까 이해를 잘 못하셔. 자 보세요, 아버지 앞에 돌아오기 전에는 100% 지옥 갈 사람이에요. 100% 죄인이요. 그런데 아버지 앞에서 자기 죄를 자백하고 철저히 회개하고 아버지가 죄를 용서해 주니까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은요,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는 죄인이요, 자기 자신도 죄인이라고 인정하지만 아버지 앞에 서면은 의인이 되는 거예요. 자, 둘째 장남은 효자 중에 효자예요. 그리고 부모님도 효자, 동네 사람들도 효자, 이 사람은 법이 없어도 살고 의인 중에 의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니까 갑자기 죄인이 되어버렸어요. 오늘 본문 30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자, 이 큰아들이요, 밖에서 일하다가 풍악 소리가 울리고 막 요란한 잔치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머슴이 와서 얘기합니다.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는데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방탕하게 살다가 돌아왔는데 그 죄를 묻지도 않고 다 용서해주고 비싼 신발을 신기고 비싼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니까 큰아들이 열받았어요. 큰아들이 뭐라고 그러죠?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고 잔치 한번 안 베풀어주신 그 인색한 아버지가 어떻게 전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이 둘째 아들에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나에게는 저렇게 비싼 신발을 한 번도 사준 적이 없는데, 나에게는 저렇게 비싼 옷을 한 번도 사준 적이 없는데, 나에게는 한 번도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베풀어 준 적이 없는데 어떻게 재산을 탕진하고 집안을 먹칠하고 온갖 죄를 지고 돌아온 동생을 저렇게 대할 수 있습니까? 몽둥이로 때려서 다리를 부러뜨려야지, 집에 한 발도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지. 이 장남은요, 동생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죄가 가득가득 채워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까지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죄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 앞에 서 있는 장남은 죄인이요 의인이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효자 중에 효자이고 의인 중에 의인이라고 하는데 지금 아버지 앞에 서 있는 이 장남은 죄인이요 의인이요?
사람이 볼 수 없는 나쁜 생각과 나쁜 마음을 가득 채운 죄인 중에 죄인이요, 죄의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죄인이요, 아버지 앞에 두 아들이 지금 서 있는데 세상 사람들에게는 죄인이었던 탕자는 아버지에게 죄를 모두 용서받고 죄가 없는 의인으로 서 있고 바로 천국 들어갈 사람이고, 세상 사람들에게 의인 중에 의인이라고 효자 중에 효자라고 했던 장남은 여전히 생각과 마음속에 온갖 죄를 지고 자기 아버지까지 증오하는 죄인 중에 죄인이요. 천국에는 죄인이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너무 은혜 받으면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천국에는 죄인이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제가 설교 시작할 때 그랬죠. 나는 죄인으로 죽는다고, 나는 죽을 때까지 죄인이라고, 하나님이 저한테 물어봐도 죄인이라고 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뭐라고 그래요? 너 죄 하나도 없다고 한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틀림없이 죄인인데 하나님 앞에 딱 서면 어떻게 돼요? 죄가 하나도 없어.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죄가 다 용서받았어요. 하나님, 내가 초등학교 때 옆에 친구 사과 훔쳐먹은 거 기억 안 나요? 하나님이 기억할까요 못할까요? 나는 기억도 안 나는데 무슨 얘기하냐 그럴 거죠. 왜요?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 하나님은 기억조차 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용서함 받으면 우리 하나님은 기억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죄의 노예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을 빼앗기는 거예요. 천국을 도둑맞았던 여러분 혹시 있다면 이전에게 천국을 다시 찾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사람 앞에는 부끄럽고 내 자신 앞에도 부끄러운 사람이지만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다 용서받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에요. 그래서 로마서에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하나님이 죄가 없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탕감해 주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기억조차 안 하는데,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사함받아서 우리 하나님의 기억조차 하지 않습니다. 자, 이 장남을 한번 보세요. 장남이 집을 못 들어가요. 자기 집인데 자기 집을 못 들어가요. 집 밖에서 머뭇머뭇거리는 거요. 분명히 저 집은 내 집이요. 내가 들어가서 잠잘 집인데, 내가 들어가서 밥 먹어야 되는데, 분명히 내 집인데 왜 내가 못 들어가요? 집 밖에서 머뭇거립니다. 이 장남은 아버지를 미워하면 안 된다는 걸 압니다. 날 낳아주신 부모님을 미워하면 안 되죠. 알아요. 그런데 용서가 안 돼. 장남은 동생을 용서하고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용서가 안 돼. 장남은 자신이 아버지와 동생을 미워하고 증오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사랑이 안 돼. 장남은 얼른 달려가서 동생을 끌어안고 집에 잘 돌아봤다고 환영해 줘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발길이 떨어지질 않아. 장남은 멀찍이서 동생의 환영잔치를 베푸며 떨들썩한 아버지 집을 바라보며 저 집은 내 집이요, 내가 들어가서 사야 될 집인데, 내가 가서 잠잘 집인데 왜 내가 들어가지 못하나. 발길이 떨어지지 않아. 장남은 아버지 집으로 가야 하는데 발길이 떨어지지 않아 머뭇머뭇거리고 있습니다. 얄팍한 자존심 때문에 사랑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할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이해할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고 덮어줘야 할 사람을 덮어주지 못하고 품어줘야 될 사람을 품어주지 못하고 우리 다 같이 찬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혹시 내가 집 밖에서 머뭇거리는 장남은 아닌지 우리 가슴에 손을 대고 이 찬양을 한번 해봅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합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오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오 더러운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마음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쳐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긴 채로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두 손 들고 오 추악한 나의 욕심이여 오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쳐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긴 채로
이 장남이 사랑해야 된다는 걸 몰라서 사랑이 안 될까요? 장남이 부모 집에 들어가야 된다는 걸 몰라서 못 들어갈까요? 장남이 동생을 용서하고 받아줘야 되는 걸 몰라서 용서가 안 되고 받아줄 수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저의 설교를 듣고 나가도 여전히 똑같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근데 지금부터 잘 들으시면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빛과 소금이 되라고 그랬습니다. 빛은 발광체가 있고 반사체가 있습니다. 발광체는 스스로 빛을 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할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무조건적으로 사랑이 될까요? 아닌 척 하셔도 그럴 것 같으면 교회 나오실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무조건적인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용서가 가능하신 분이지만 우리는 무조건적인 용서가 가능하지를 않아요.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빛이 되라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내가 발광체가 아닌데 빛을 발할까요? 달과 같이 반사체가 되면 됩니다. 우리가 온전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반사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사랑을 바라볼 때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억지로라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무조건적인 용서의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하신 십자가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눈을 세상으로 돌리면 안 돼요. 항상 온전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사시기 바랍니다. 항상 주님을 향하면 우리는 발광체가 아니지만 무조건적인 사랑을 할 수 없는, 무조건 용서를 할 수 없는 장난과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만 바라보면 예수님의 사랑의 빛을 반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용서를 반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이해할 수 없는 사람도 이해하고 품을 수 없는 사람도 품고, 그래서 오늘 예배드리고 집에 들어가면 남편이 놀라게 될 것입니다. 아내가 놀라게 될 것입니다. 내일 친구를 만나면 친구들이 깜짝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어쩌다 그렇게 됐냐고 그러면 예수마을 교회 목요 예배 가면 그렇게 된다. 그래서 다음 주일에는 한 명씩 다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눈을 감고 한번 기도합시다. 두 손을 가슴에 대고, 하나님, 오늘 내가 알았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착하게 산다 할지라도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알고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나는 장남처럼 사랑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해할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고 용서할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한심한 죄인입니다. 그런데 비록 당자처럼 산다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 나와 철저히 회개하고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용서함 받으면 세상 사람은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의인되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비록 장남처럼 산다 할지라도 십자 대신 예수님을 향할 수만 있다면, 온전하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다면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통해 흘러나고 십자가의 용서가 나를 통해 흘러넘쳐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을 이해하며 이 세상에 빛된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런 빛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주여 크게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